네, 안녕하세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입문 기말 프로젝트 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소프트웨어학과 최동훈입니다. 저는 데이터 시각화 차트를 그리기 위한 데이터 래퍼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과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 사이트, 표시된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작업을 하면 됩니다. 데이터 래퍼란 데이터를 표시하는 방법을 단순화하고 시각화를 지원해주는 소프트웨어며, 언론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기타 직무에 계신 분들이 데이터를 컴파일할 경우에 많이 사용합니다. 또는 엑셀, 구글 시트 또는 웹에서 데이터를 복사하여 사용 가능한데, 즉 CSV, SLS 같은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URL 또는 구글 시트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여 라이브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여러 맞춤형 차트를 만들 수 있는데 코딩 기술이 불필요합니다. 장점에 대해서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간편한 UI가 있는데, 사용자가 시작하기 전에 초보자 친화적인 그런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를 더 쉽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업로드한 후 사용자는 프레젠테이션 자료의 비주얼을 조정하고 완료함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체제 적응성으로 컴퓨터에 있는 모든 그 운영체제에 적합합니다. 웹 기반 데이터 소각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다운되어도 데이터 손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데이터나 차트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설계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래픽 작업을 쉽게 해주는 디자인 기본값을 제공하므로 소비자는 여전히 아름다운 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회사 브랜드에 맞는 여러 가지 차트, 지도 및 표를 소프트웨어에 사용할 수 있으며, 디자인은 색상, 골고루를 변경하고 여백을 조정하며 이미지 및 기타 브랜드 요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네, 데이터 래퍼 사이트에 본격적으로 접속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대시보드에서 제가 작업한 목록들을 확인할 수 있고, 아카이브는 이것들을 저장한 저장소 개념이고, 여기 크리에이트 뉴에서 이제 차트를 클릭함으로써 새로운 차트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How do you want to upload your data? 하면 이제 테이블을 가져오거나 엑셀 파일을 가져오거나 구글 시트랑 연결을 하거나 다른 데이터셋이랑 연결하면 되는데, 저는 네, 구글 시트랑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복사를 하면은 링크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데이터들은 원래는 이런 형식의 엑셀이 뜨고 있는데, 제가 좀 수정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가져온 이 목록입니다. 보면은 시도명에서 이 데이터 래퍼는 한국의 시도명을 영어로 인식하기 때문에 다 일일이 영어로 수정하였으며, 각 후보별 19대 대선에서의 각 후보별 득표 현황을 이렇게 보여주는 엑셀 파일입니다. 다음 단계입니다. 네, 이거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여러 차트들이 보여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막대 그래프나 에러 플롯이나 네, 칼럼 차트나 멀티플 파이 차트, 도넛 차트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일렉션 도넛을 클릭하겠습니다. 네, 일렉션 도넛을 클릭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후보별로 예, 이렇게 각 후보별로 어느 지역에서 얼마 많은 표를 얻었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좀더 보기 쉽게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들이 좀더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예, 지역별로 색깔을 따로 선택하겠습니다. 예, 다음과 같이 이 차트에 제목을 설정하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 소스, 가져온 데이터의 그 출처를 이렇게 밑에다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최종적으로, 네,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다운로드 옵션과 링크를 추가하고, 예, 링크를 추가하면 밑에서 이렇게 Get Data, Embed, Download Image 이런 링크들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셜 쉐어 버튼을 클릭하여서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그 트위터 등에서도 공유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놨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최종 결과물을 이렇게 볼수 있으며 Publish Now를 클릭하여서 예. PNG로 다운받거나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차트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번 차트는 미국의 실업률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예, 데이터를 읽어보면은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날짜를 기준으로 실업률이 계속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차트를 좀 수정해 보겠습니다. 색깔을 이렇게 수정한 뒤에 예, 커스텀 레인지를 2로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이 위에 있는 그 실업률만 보이도록 설정했습니다. 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타이틀을 타이틀을 지은 다음에 예, 세부 설명을 적고 데이터의 출처, 그리고 링크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Add Text Annotation을 통해 네, 추가적으로 설정하고 여기 보면 실업률이 이렇게 갑자기 높아진 걸볼수 있는데 이때가 미국의 대공황 시기였습니다. 예, 이렇게 제목을 짓고, 좀더 크게. 예, 한 다음에. 그리고, 이때 갑자기 실업률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는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하이라이트 하는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범위를 하이라이트 하신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색깔을 좀 더, 이렇게 추가를 하였고, 또한 이제 코로나 팬데믹 기간도 추가하겠습니다. 예, 데이터가 2020년까지니까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렇게 그래프가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링크와 이미지 다운 기능을 추가하여서 이렇게 밑에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미국의 실업률 추이에 대한 그래프와 이 추가적인 대공황과 COVID-19과의 연관성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코로나19 현황을 날짜별로 이렇게 업데이트 해준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질병관리청 사이트에서 받아왔으며, 예, 받아온 데이터는 본래 이렇게 생겼으나 참고로 그 리전은 제가 그 데이터 래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각 지역을 수정한 것이고, 다시 이를 좀더 수정하여 가지고 날짜별 그리고 이렇게 지역별로 누적되는 그 2월 코로나가 처음 확진자가 발생한 2월 17일 기준으로, 그리고 검역자는 제외하고 신규 확진자 수를 누적으로 나타낸 이런 엑셀 파일을, 예, 수정해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링크를 받아온 뒤에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보면 데이터가 잘 받아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뒤에 이제 차트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누적 확진자가 이렇게 경기도랑 서울이 이렇게 인구가 많다 보니까 많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좀 더 시각적으로 잘 표현하기 위해서 저는 에어리어 차트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화면 안 보이는데 다음 화면 지나가면은 보일 겁니다. 이 다음 단계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제 색깔을 이렇게 변경한 뒤에 여기서 가장 넓은 지역이 먼저 오게 largest first를 이렇게 설정해 놨습니다. 이렇게 그래프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확진자 수가 증가하다가, 네, 작년 말에서 올해 초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급진적으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예, 밑에서부터 경기도, 그 다음에 서울, 이렇게 부산, 경상남도, 인천, 이렇게 확진자가 순서대로 많이 발생해서 있습니다. 좀더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택 에어리어스 투 100% 이렇게 했습니다. 네, 색상을 이렇게 수정한 다음에 Stack Areas to 100%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게 누적 확진자를 표현해주는, 네, 그래프, 그 차트인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여기, 예, 처음부터 이렇게 대구가 전국에서 이렇게 보면 한동안 가장 많은 비율을
이렇게 차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알다시피 2월에 코로나 초기에 터진 대구 신천지 사태로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서 이렇게 폭증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작년부터 팬데믹이 오면서 이렇게 서울과 경기가 이렇게 전국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음을 이렇게 좀더 시각적으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제목과 세부 설명을 제가 추가했고 데이터 소스를 밝힌 뒤에 아까 제가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말한 대구 신천지 사태를 이렇게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이러면 이제 뭔가 시각적으로도 확 눈에 띄고 이런 사건들도 확인할 수 있는 걸예볼수 있습니다. 이제 차트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소스, 데이터 받을 수 있는 링크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로케이터 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도 위에 마커를 표시하여 특정 장소의 위치에 대해 좀더 생동감 있게 보여줍니다. 네, 애드 마커에서 특정 위치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대학교 검색하면 도로변까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광교 중앙역도 한번 추가해 보았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세부적인 과정은 생략하고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대학교 경기도청 스몰월드 경기장 광교중앙역 아주대학교와 같은 장소를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또한 심벌 이미지와 칼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을 했습니다. 또한 이 지역들이 속한 지역이 이제 영통구와 팔달구, 수원이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을 이 애드 리전에서 에어리어 마커를 통해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팔달구는 핑크색으로 채워져 있고 영통구는 이렇게 황색으로 채워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맵 스타일은 라이트가 있고 얼트 그레이 말타임인데 얼트로 설정한 다음에 추후에 그 빌딩을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3D 빌딩스 기능을 추가하고 다음은 이제 스케일 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침반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수원 지역을 하이라이트 했습니다. 그리고 인셋 맵이라는 거 있는데 이거는 여기 보이는 이 간략한 이미지이며 저는 리전을 통해 수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확대 또는 축소를 통해서 이 해당 지역이 이 수원에 어디 있는지 실시간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입체적인 모습을 좀더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이는 틸트를 숫자를 늘림으로써 입체적으로 볼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도 하고 기울기도 조절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아주대학교 내부에 있는 건물들을 좀더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위와 같은 과정을 마치면 이제 네, 제목은 이렇게 수원 스팟으로 설정한 다음에 이렇게 범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예, 이렇게 밑에 것도 예,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 뒤에 타이틀을 이렇게 수원시 스팟으로 지정한 다음에 네, 아래와 같이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하여 이미지 다운로드 옵션을 클릭하고 인베드 링크도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다음 단계를 마치게 되면 네, 이제 다운로드 이미지를 클릭하여서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맵을 이용해 데이터를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커브 맵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한번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각화하고자 하는 그 지역을 입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우스 코리아를 이렇게 설정하고 특별한 점은 이렇게 데이터를 업로드하면은 이 오른쪽에 뜨는데 방금 한국으로 했으니까 지역 이름이 이렇게 떠야 됩니다. 즉 부산을 예를 들면 한글로 부산으로 돼 있으면 안 되고 영어로 이렇게 BUSAN 이렇게 입력이 돼야 합니다. 제가 시각화하려는 그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그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시도 시군구별 교통사고 통계 데이터를 참고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군, 국까지 세부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데이터를 볼 특성상 지역 이름은 영어로 해야 하며 광역시, 특별시, 도 단위까지 가능하며 따라서 약간의 정제 작업을 거쳤습니다. 네, 따라서 구글 시트에 이 URL을 복사한 다음에 커넥트하면은 네, 오른쪽과 같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진행하여서 예, 그 네임에 해당하는 그 컬럼은 네, 시도로 기본으로 설정한 다음에 이 밸류 값은 이렇게 다섯 개로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우선 사고 건수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에 팔레트를 설정하여서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팔레트가 있으면 저는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인터폴레이션에서는 리니얼 아니면 이제 4분위나 100분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데 저는 100분위로 이렇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범례의 그 형식을 이와 같이 나타냈으며 맵을 이렇게 확대할 수 있게 클릭한 뒤에 보면은 이제 칼럼마다 사고 건수고 사망자 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며 네, 각 칼럼마다 이제 지도가 다르게 색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망자 수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목으로는 시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 통계로 설정하겠습니다.
디스크립션에서는 이 통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인데, 네, 여기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링크를 데이터 소스로 집어넣은 다음에 도로 교통 분단으로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라벨을 볼 수 있는데, 네, 이 정도로 설정하여 라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시도 교통사고에 대한 이 사망자 수 통계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네,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에서 다운로드 옵션 추가하고 링크, 인베드 링크를 추가하여서 보면은 이렇게 파란 글씨로 인베드 링크가 다운로드 이미지를 할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과 같이 엑스포트를 할수 있습니다.